오늘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동화기업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이수 페타시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선익 시스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고압장 예상하며 태평양 물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고압권장 예상하면서 KC 그린홀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자, 미국 증시의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미증시랑 국내증시랑 이제 뭐 눈높이가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저께 이제 예상보다는 CPI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면서 미증시가 상승했었고 어제는 다소 이제 그 C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다소 쉬어가는 분명이긴 하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됐던 것들이 미국의 셧다운 우려였는데 이게 어쨌든 내년 1월, 2월까지 단계별로 인지 예산안이 협상되고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과 그 대통령 천명까지는 무난히 통과할 거로 전망이 돼서 여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고요. 원달러 환율 1,300원이 끝났는데 이게 이제 깨질 가능성이 점점 나타나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하방으로 쌓았던 그 선물 쪽에서 쇼크보가 먼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쪽으로도 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이고 어제 움직임은 최근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배터리 쪽, 그 좀 대형주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난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 매수, 선물 매수랑 관계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방어주 역할했던 뭐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로 하락이 나타난 흐름이었고 공매도가 금지되는 11월 6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9천억, 코스닥에서 거의 7천억 가까이 매수해서 외국인들이 대략 양치장 합해서 2조 6천억, 기관들이 1조 1천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하게 되면은 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급증한다는 거는 공매도와 외국인들의 수급만 큰 영향이 없고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매크로 이슈에 작용한다는 것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고 했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차전지 쪽에서 주요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뭐 9%라든가 9%기엘, 포스코피티, 포스코리에서 금양, 여기에는 솔루션은 뭐 대차전공을 급감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의미 있는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SK 하이닉스가 어저께 장중 50일 신고가였는데 삼성전자도 신고가 흐름이라서 뭐 추가적인 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내년 6월까지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쪽에서는 버티기 작업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는 이제 2차전지 장기 투자자들과의 이제 버티기 싸움이 앞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는 41선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이제 240일까지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41선에서 저항을 붙였거든요. 그럼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희박추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봐서는 코스닥 쪽에 추가적인 강세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금리가 내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선임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긴축 완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아마 미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둔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막판에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의 매수세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시 변수 속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유입이 커지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위주의 개별 종목들의 위아래가 분명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이제 실적주 위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다들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이지만 4분기부터 이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은 큰 조정 가능성이 있고 3분기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4분기에는 개선의 가능성이 큰 기업에 주목하면 앞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이제 탄력을 받아서 큰 상승을 이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의 해석을 주가 회복과 크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상승장이지만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순간입니다. 네, 일단 실적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동아지원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뭐 어쨌든 적자가 올해 원래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원래 올라갔다는 거는 아마도 이제 2025년까지 전에 생산 능력 이제 연간 15만 톤 캐파를 좀 구축하는 그 부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자회사 그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2월달에 그 미국 테네시주에 이제 전해 공장 8만 2천 톤 공장 생산에 이제 공장 결정해서 지금 캐파 들어갔는데 2025년도 정도 완공 예상이라서 전체 그 동안 갖고 있던 캐파 합치면 15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 매출이 대략 2조 정도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전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중일이 거의 다 한정되어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지금 사실상 전해 기업이 없습니다. 기초 소재 쪽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해 쪽에서의 의미 있는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 간의 경쟁인데 그 ILF법에 의해서 그 전해 기업은 사실상 이제 북미 쪽에서는 국내 업체들만 이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캠 동화기업, 뭐 덕산, 그 테코피아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골고루 지금 캐파가 그 오더가 나눠질 거거든요. 그래서 전해 기업들도 지금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고요. 공사가 또 워낙 기술력도 좋아서 차세대 고용량 전액이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전액, LFP용 전액 등 다양한 지금 제품들을 개발해서 포트폴리오 가장 갖춰진 그런 전액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이후에 지금 상장을 계획하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에 따른 어떤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액 생산 기업 동화 기업 알아봤고요. 지금 미국의 IRA법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네, 저는 이수페타시스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 좀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다수 부품사들이 최근에 이제 3, 4분기 톤다운을 고려하면은 견고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황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명확해지는 2024년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신공장이 2024년 2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이제 3분기에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매출 증가, 원가 구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북미 고객사랑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료비 부담이 앞으로 좀 완화될 거다. 공급 단가가 2024년에는 상승하고 있어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내년 초에 출시되는 차세대 AI 제품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AI 기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AI 실적주 테마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AI 기판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25%에서 2024년에 34%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일부 고객사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주문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볼만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